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여러분들 게임들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스플라툰 3라는 게임 더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닌텐도 게임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개조는 스플라툰 3에 관련된 개조가 되겠습니다. 스플래툰 3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무기를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는 바로 이 하이드런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장거리 연사 부분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전면에 있는 이 부분이 회전을 하게 되면서 슈팅을 하게 되는데 기계적인 매력과 이런 무거운 장비를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하이드런트의 미니어처를 만들기 위해서 동작도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하이드런트 같은 경우에는 차지 계열이 되겠고 샷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처음에는 저속으로 좌측으로 회전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충전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고속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샷 버튼을 뜨게 됐을 때 충전이 되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카닉적인 부분도 한번 재현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미니어처 제작을 위해서 참고할 사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무기 선택 화면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무기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크린샷을 많이 찍어서 일단 참고 사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크린샷을 통해서 외형을 우선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멀티컬러로 출력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몇 가지 컬러를 사용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붉은색을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도 있고, 자, 이 부분에도 붉은색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금색이네요. 금색이 앞부분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일단 두 가지. 그리고 가스 본배라든지 아니면 스프링 이런 부분, 그러면 총구 부분에는 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은색.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컬러를 보자면, 자, 여기 이렇게 본배를 지지하고 있는 이 부분과 다리 부분에는, 자, 이런 식으로 검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색깔을 또 찾아볼까 하니, 아, 여기 보면 손잡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주황색을 사용하고 있네요. 주황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흰색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배 쪽이랑 총기 부분, 연결되는 부분은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측 부분도 볼까 하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는 우측에서 본 모습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배를 지지하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에는 두 개의 라인이 있겠지만 우측에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도 잘 살려서 디자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3D CAD를 설계를 한 뒤에 프린트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플래툰 3의 하이드런트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모두 출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멀티컬러를 한번 활용해서 출력을 해 보았는데요. 은색과 빨간색, 흰색과 같이 여러 가지 색상을 동시에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작은 단층이 있는 부분에도 서포트 플라를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에 제가 제작하는 제품들도 이런 점들을 적극적인 활용을 하면서 설계를 해볼까 합니다. 저같이 이제 도색이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멀티컬러 출력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측에는 이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전자 부품들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 배터리라든지 충전 모듈과 포트, 그리고 각각의 동작을 위한 스위치들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터 제어를 위해서는 아두이노도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출력만으로는 모터가 구동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드라이버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이제 많은 파트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깔끔하게 출력과 그리고 원본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부품들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준비가 되었고 조금씩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된 스플래툰 3의 하이드런트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퀄리티가 좀 좋게 나온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스크린샷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를 모방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뭐 전면부도 이렇게 모터가 들어가 있고 회전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잉크가 출력이 되는 부분에도 이 부분에 작은 홈이 있었는데요. 디자인과 동일하게 이렇게 홈을 주게 되었고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에 이어지는 용접 부분도 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용접을 한 듯한 느낌이 들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D 프린트 할 때는 이 스프링 부분이 좀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게 됐고 출력할 때 모양이 좀 좋지 않아서 몇 번이고 이제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단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3D 모델과 거의 비슷하게 납작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모터 쪽으로 전기가 공급되겠죠. 후면을 봤을 때는 전면적 모터를 회전시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유지를 하는 건좀 힘들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앞부분을 잡고 후면 부분은 이 가스본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잡게 될것 같습니다. 가스통과 같은 이 부분의 상단부를 열게 되면 전원 부분과 그 충전 포트가 되게 되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비어져 있게 되는 이유는 충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지 표시를 하기 위함입니다. 케이블을 꽂게 되면 알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단에 USB 케이블을 꽂게 되면 현재 충전량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터리가 남았는지, 그리고 충전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여기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통 부분의 상단과 하단은 네오디움 자석으로 이렇게 부착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근처에만 가더라도 강력하게 이렇게 접착이 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잘 붙죠? 이 모형을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전원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이 스플래툰 3에 있는 샷 버튼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처음에는 저속으로 좌측으로 회전하게 되겠지만 충전이 완료가 되었을 때는 중간 정도의 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샷 버튼을 놓았을 때는 일정 시간 동안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속, 중간 정도의 속도, 그리고 버튼을 놓았을 때에는 가장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뭐 게임과 거의 동일하죠. 이 차지되는 부분도 처음에 짧게 차지를 했을 때그 시간만큼 계산을 해서 전면부 회전도 짧은 시간만 회전하게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충전했을 때와 짧게 충전했을 때 차이가 보이시죠? 이 모델을 제작할 때부터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인데 정면에서 보면 좀더 알기 쉬운 부분입니다. 잉크를 쏘게 되는 이검 부분은 가운데 있지만 우측에 커다란 부분, 가스 본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우측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게 되면 우측으로 이렇게 쏠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장기간 거치하기에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스탠드를 별도로 만들어주게 되었고요. 이제 스플라툰 모양을 넣어준 이런 스탠드를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탠드에 세웠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인 부분도 살리게 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거치를 할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조금 특별한 시간이 되었죠. 게임 콘솔과 관련된 개조가 아니라 게임과 관련된 이런 굿즈 제작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덕질의 끝은 자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굿즈들을 제작하는 것도 정말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굿즈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콘솔 관련된 개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